보건당국이 어제 담배갑에 인쇄할 경고 그림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총 10종인데요. 아, 목 한가운데 500원짜리 동전만한 구멍을 뻥 뚫린 후두암 환자의 사진이라든지 또 수술용 메스 사이로 시커멓게 타들어가 있는 폐암 덩어리 사진이라든지 피부암, 구강암, 심장질환 환자의 사진 등등등 해서 10개입니다. 상당히 혐오스러운 사진이 담배갑 전면에 30% 사이즈로 인쇄가 된다는군요. 잘했다. 찬성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만 한편에서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는 흡연자들의 볼멘소리가 나오는데요. 자, 양쪽 입장을 들어보죠. 우선 보건복지부 경고그림위원회의 문창진 위원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 문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발표한 시안 10개 가운데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몇 개를 사용하시는 건가요? 아, 전부 10개의 시안을 채택을 했고요. 예. 아, 이것을 전부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이 중에서 일부를 선택을 하고 예. 또 나머지는 또 그 다음 또 기회 또 선택을 하고 해서 아. 10개가 다 활용은 되지만 뭐 일시에 10개를 다 하도록은 그렇게 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돌아가면서 쓰는 예. 형태네요. 쉽게 말해서. 예, 법령상에 10개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골라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면, 뒷면에 다 붙이는 겁니까? 예, 그 분명상에 앞뒷면에 다 표시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자, 애연가들은 말합니다. 이거는 혐오감이 너무 지나치다. 나트륨이나 술도 과하게 먹으면 몸에 안 좋은 건 마찬가지인데 거기다가는 그런 혐오 사진 붙이지 않으면서 왜 담배에다가만 그렇게 혐오 사진을 붙이느냐? 담배도 애연가들한테는 엄연한 기호식품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국제 사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뭐 논의가 있었는데요. 예, 예. 여러 나라에서 지금 8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경고 그림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나름대로 채택한 나라들이 금연의 그 성과를 보고 있는 걸로 지금 나타나 있어서 지금 경고 그림을 도입하는 거는 지금 대세로 돼 있고요. 그리고 또 담배 규제 기본 협약의 예. 의무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예. 회원국들이 지키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늦었습니다. 예. 그 애연가들은 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담배값도 인상하고 거리 흡연도 금지하고 금연 빌딩도 대폭 늘리고 반면에 흡연할 수 있는 구역은 아주 적고 이런 정책들이 동시에 벌어지는 게 흡연자들에게 너무 과하다. 흡연을 네. 선택할 권리란 것도 엄연히 있는 건데 지금의 방식은 네. 민주주의 사회에서 너무 과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공익을 우선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개인의 자유를 허용할 것인지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전반적으로 예, 공익과 사익이 부딪힐 때는 예.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쪽으로 가는 게 예, 대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하. 그리고 국제적인 추세에도 그렇고요. 예. 새삼스럽게 그걸 가지고 새롭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좀 시대착오적인 게 아닌가 하는 게 국제적인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까 실효성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논란 속에서도 경고사진을 붙일 때는 그만큼 실효성이 있어야 될 텐데 아, 예.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제가 이제 국제적인 경험에 비춰볼 때 예. 캐나다에서 이 검토를 한 자료를 보긴 했는데, 예. 뭐 캐나다의 경우에는 그 경고 그림의 독립적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다. 네, 네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흡연자들은 이런 얘기해요. 담배란 게 워낙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담배값 인상할 때 그때처럼 초반에는 반짝 효과가 있다가 얼마 지나면 다시 흡연율이 원상 복귀가 될 거다. 다른 나라의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다. 그런가요, 정말? 만약에 평가 결과 금연 효과가 조금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면 예? 그것은 경고 그림의 강도의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경고 그림의 면적이 너무 작든지 이런 걸 좀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다른 비가격 조치를 좀 더 적극적으로 동원하든지 하는 그렇군요. 그런 추가적인 액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이즈를 지금 30%에서 50%, 70%까지 늘린다든지 뭐 그림을 예. 더 혐오스럽게 한다든지 이런 추가 조치도 지금 뭐 아니면 할 여지가 호주처럼 있다. 저 브랜드를 없애고 예. 담배값 전체를
경고 사진과 이 그림으로만 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방법입니다. 근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요, 위원장님. 그 네. 외국에 보면요, 담배 케이스를 따로 구입을 해서 그 담배들을 다 꺼내가지고 그 케이스에다 옮겨 담아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 이거 혹시 조사해 보셨어요? 그런 부분들은 뭐 어떤 그 이런 조치들을 피해 나갈 수 있는 수단은 뭐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담배를 구독하는 과정에서부터 이 경고 그림이 그 시각적으로 어떤 금연 효과를 주지 않겠느냐. 할수 있는 한은 다 해보는 거다. 뭐 이런 말씀이세요. 금연을 위해서. 예, 뭐 언제 어디서나 또 그것을 피해가기 위한 또 행동들은 또 있을 그렇죠. 수 있겠죠. 이게 뭐 경고그림위원회 위원장한테 질문을 드릴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담배 논란 나오면 늘상 들어오는 지금 청취자 질문이 뭐냐면, 그럼 아예 애초에 팔지를 말지, 왜 팔아놓고선 거기다 혐오 그림 붙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런 질문이 들어오네요. 예, 아예 피지 못하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금연법을 주장하는 분들도 아, 계십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도 나오는군요. 네. 뭐, 예. 그러나 이것을 뭐 하루아침에 마약과 같은 물질도 분류해서 피우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조치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미국이나 없다. 유럽 같은 알겠습니다. 경우도 지금 그런 조치들을 못하고 있고, 지구상에 딱 하나, 예. 부탄이라는 나라에서 아, 하는 나라도 있군요. 금연법을 제정해서 그 나라 안에서는 담배를 피우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예. 사지도 못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담뱃값 경고 그림 부착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예, 금년 12월 23일부터 이 경고 그림을 표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네. 보건복지부 경고그림위원회의 문창진 위원장 먼저 만났습니다. 아, 흡연가들 생각도 좀 들어봐야겠죠? 문화평론가 김갑수 씨 연결을 해보지요. 아, 김갑수 씨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흡연자시죠, 그러니까? 담배 핍니다. 피시죠? 네, 흡연자시자는 어감이 전과자세요. 뭐 이런 느낌으로. 요즘 우리 문화가 사실은 그래요. 흡연자들이 예. 약간 범죄자 취급받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경고 그림을 딱 보고는 어떤 생각 드셨어요? 일단 섬뜩하죠.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건뭐 의학적 진실이니까 섬뜩한 느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예. 어떤 사진이 그 10개 시안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셨습니까? 일단 뭐 각종 암 때문에 몸에 이렇게 혹이 도덕도덕 붙어 있는 거라든지 또 간접 흡연 경고 그 사진 같은 것 이건 뭐 외국에 있는 사례 사진이고 뭐 여러 가지를 봤어요. 그러니까 불쾌감을 유발하는 게 틀림없죠. 그러니까 폐암 수술 장면도 그 보면 그 중에 있고, 뭐 후두암에 걸린 환자 사진도 있고, 피부암 사진도 있고, 상당히 섬찟하고 불쾌하다 이런 말씀. 근데 이제 이걸 만드는 분들 얘기는 그게 그렇게 충격적으로 느껴졌다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한 거다. 흡연자들이 충격받아서 담배 줄이라 혹은 끊어라. 청소년들은 아예 애초에 손도 대지 말아라. 라는 게 목표였다. 이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금연 운동을 하는 그런 캠페인에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모두가 이쪽 방향이 옳다라고 얘기할 때그 방향이 아닌 소수의 사람들,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라든지 또 공동체가 뭐 어떻게 배려나 대접을 하느냐에 한 시금석이라고 봐요. 저 같은 사람은 남들에게 담배가 참 좋은 거야. 한번 피워보세요. 이렇게 권장하진 않습니다. 다만 나는 담배를 피는 인생을 선택을 한 것이고, 나쁘다 하더라도 내 의지에 의해서 나는 이것을 할 것이야.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내 행복을 내가 추구할 것이야라는 이제 자기 확신에 의해서 하는 행동이거든요. 이게 뭐 사실은 금지식품 아니고 기호식품인 건 분명하니까요. 불법은 아니니까요. 뭐 술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렇죠. 네네. 이제 담배를 피는 사람들에게 처벌에 가까운 정도의 불가촉 텅빈 대하듯이 하는 경험을 많이 느끼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일본을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있는데, 거기서는 담배 피는 게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거기도 엄청나게 이제 흡연 규제하는 국가인데도, 어딜 가나
담배를 피는 포스트가 지정돼 있습니다. 길거리에도 그렇고 아, 건물에도 그렇고 예. 네, 흡연 구역이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주 부분적으로밖에 없으니까 아하. 한마디로 말해서 담배를 피는 사람은 이렇게 골탕을 먹어봐라 라는 아. 취지로밖에 안 느껴져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담배를 피는 사람이 현실로 존재하고 그들도 국민의 일원이고 또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한다면 예, 예. 뭐 최소한도로 흡연 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흡연자에 대한 배려가 이렇게도 없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흡연자들을 마치 불가촉 천민 내지는 범법자 대하듯이 하면서 동시에 혐오 그림까지 이렇게 붙이는 건 정도라는 게 있는데 지나친 정도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근데 이제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건강에 안 좋은 건 주지의 사실이고 그러면은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못 끊는 분들을 도와주자는 지원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느냐. 네, 이것이 올바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폭력적인 방법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 이렇게까지 강압적으로 당하나 도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마약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불편을 겪다 보면 예. 서럽다는 생각도 들고 때로는 분이 치밀 때가 있어요. 서럽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알겠습니다. 지금 폭력적 방법, 소수자에 대한 어떤 폭력적 방법으로 금연을 유도하는 건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그 과정이 틀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예. 이제 한편에서는 폭력적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그 좀 선의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 어쨌든 이렇게 섬뜩한 그림 보게 되면 끊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림 보고 끊을 생각은 안 들으셨어요? 다른 나라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나라의 사례들을 보면 흡연자가 줄었다는 증거가 별로 없어요. 있다는 증거들을 분명히 뭐 캐나다가 어떻고 몇몇 나라를 예를 드는데 그 반대 논리, 반대 주장 별로 줄어드는 게 없다는 것도 또 기사에서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효과가 있었다는 나라도 있지만 반대로 없었다는 나라도 팽팽하게 있는 게 현실이다. 예, 그러니까 실효성 여부가 현재 논쟁 중인 것이지 그렇군요. 이 그림을 도입하면 절대적으로 효과가 있다라는 건 입증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죠. 김갑수 씨 개인적으로도 그림을 본다고 금연이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의지의 문제고 글쎄요 뭐 너무 문학적인 얘기를 테지만 그 프랑스와즈 사강이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가 있어요. 그렇죠. 그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아... 그러니까 나의 신체, 나의 인생에 대해서는 내가 전적으로 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나의 선택권인데 왜 강제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폭력적 방법이라는 데 대해서도 근데 복지부는 동의를 안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나라는 담배값의 한 75%, 호주나 캐나다 이 정도 차지하게 어떤 나라는 아예 전면 그림을 시키도 하는데 우리는 고작 30% 차지한다. 그게 뭐가 폭력적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모든 것에 우리는 나쁜 쪽의 사례에 꼭 맞춰야 되느냐? 이제 이런 반론을 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추세에 동참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거나 저항하는 거 아니에요. 아하. 다만 굉장히 온당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흡연자들이 느껴야 될 불쾌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를 느끼거든요. 아. 내가 옳은 일을 하는 거니까 옳은 일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도 좋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것이 폭력적이다. 예, 그 사회가 옳다고 권장하는 방향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건데요.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태도 같은 게 잘 아직 보이질 않습니다. 아하. 소수니까 함부로 해도 된다 하는 그런 사회에 좀 난폭한 논리가 그대로 마음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들으시는 청취자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오늘 어려운 말씀 고맙습니다. 예. 예, 문화평론가 김갑수 씨의 의견까지 들었습니다.